사가 끝날 무렵 주재팀은 천지로 향했다. 백두산 천지. 그곳에서의 2박 3일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국토의 상징. 그것이 주는 감동이었다.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했던 백두고원 탐사. 그것은 수많은 성과와 기록을 남김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40도의 혹한과 눈보라를 뚫고 우리는 다시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하나로 이은 생방송과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를 거쳐 백두는 이제 우리 드라마의 배경으로 다가왔다. 남북을 하나로 잇는 백두대간의 정점 백두산. 먼 곳에 있던 백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분단 이후 백두는 먼 곳에 있었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험난한 길 위에 있었다. 누구나 백두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안개가 걷히고 백두로 향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소망을 품고 그 백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소망은 화해와 하나됨이었다.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백두는 그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백두에 선다.